제가 얼마 전에 베트남 다낭에 휴가를 다녀왔어요. 정말 너무너무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 시내에 있는 롯데마트로 피신을 했습니다. 거기서 쇼핑을 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아래에서 베트남 차 시식을 권하고 있었어요. 뜨거운 차를 플라스틱 컵에 담아서 주더라고요. 플라스틱이 열에 얼마나 약한지 다들 아시잖아요. 하지만 베트남 차와 미세 플라스틱이 혼합된 맛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저도 모르게 한 팩을 사서 집에 왔습니다. 작업할 때 커피 대신 한번 마셔보려고요. 이건데 뭐라고 써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차를 마셔봤어야죠. 대충 집에 있는 커피 도구에 잔뜩 담아서 뜨거운 물에 담갔습니다. 한동안 담갔다가 마시려고 보니까 작은 가루들이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혹시 커피나 설탕처럼 잘 섞어야 되나 해서 휘저어봤는데 아주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제가 물을 휘저으니까 작은 가루들이 가운데로 모이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저의 물리학 지식으로는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을 휘저으니까 원심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원심력을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더 이상한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원심력은 회전하는 공간 안에 있는 물질이 바깥으로 받는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디스코 팡팡을 타고 회전을 하면 앉아있는 등받이 쪽으로 날아가려는 힘을 느낍니다. 이것이 원심력이에요. 고전역학적 해석에서 원심력은 사실 진짜 힘은 아닙니다. 회전하는 디스코 팡팡 안에 있는 여러분만 느끼는 가상의 힘이죠. 디스코 팡팡 바깥에 있는 조종사가 봤을 때 여러분이 받는 힘은 원심력이 아니라 여러분을 회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운동하는 방향에 수직하게 작용하고 있는 구심력이죠. 등받이가 여러분을 안쪽으로 미는 힘이요. 만약 이 힘이 없다면 여러분은 디스코팡팡 바깥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디스코팡팡 안에 있는 여러분은 원심력 때문에 날아가 버렸다고 생각할 테고요. 구심력과 원심력은 동일한 현상을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현상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자, 이제 제가 차를 휘저었을 때의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차를 휘저어서 물을 회전시켰다면 그 안에 물과 가루들은 원심력 때문에 바깥쪽으로 밀려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루들이 가운데로 모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가루들의 밀도가 물보다 낮은 경우입니다. 물이 원심력으로 바깥쪽으로 밀려나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가루들이 중심으로 밀리는 것이죠. 하지만 가루들이 컵 바닥에 가라앉는 모습을 봐선 밀도가 물보다 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찻잔 속 회전하는 물 안에 가루들은 가운데로 모였을까요? 혹시 베트남에서 구입한 이 차에 어떤 특별한 성질을 가진 요소가 있던 걸까요? 저는 비슷한 물질을 사용해 동일한 실험을 다시 해보기로 했습니다. 집을 뒤져보니 아주 적당한 물건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 햄토리 화장실에 깔아주는 호두 껍질 가루 베딩입니다. 커다란 용기 안에 물을 채우고 호두 껍질 가루를 골고루 뿌렸습니다. 물보다 밀도가 무거워 바닥에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물을 휘저어 회전시켰습니다. 그러자 호두 껍질 가루 역시 가운데로 모였어요. 이 현상은 베트남 차만의 어떤 특별한 성질 때문이 아니라 회전하는 물 안에 포함된 이물질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현상의 이유를 알아내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직감이 들었어요. 때로는 나와 매우 가까운 일상생활 속 현상의 원인을 찾는 것이 저 머나먼 우주에서 일어난 현상의 원인을 찾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가 그런 문제 같았죠.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저는 의외로 매우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저의 책장에 꽂혀있던 부엌에서 물리찾기란 도서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현상을 설명하는 논문도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게 그 논문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논문의 저자를 한번 살펴봅시다. A. 아인슈타인. 어? 혹시 이거 그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위대한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었어요. 상대성 이론처럼 시공간의 상대성과 우주의 탄생을 밝혀내는 매우 거대한 스케일의 논문들을 발표한 아인슈타인이 어째서 이런 사소한 현상을 설명하는 논문을 쓴 것일까요? 그리고 이 아인슈타인이 설명한 이 현상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회전하는 물 안에 이물질이 가운데로 모이는 현상에 대해 궁금증을 품은 사람은 제가 처음이 아닙니다.
당연히 처음이 아니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현상에 의문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중에서도 한 번쯤은 이와 비슷한 현상을 보고 궁금했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한 사람을 꼽자면 이분일 것입니다. 양자역학의 파동방정식을 발견한 에르빈 슈레딩거 아니고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아니고요. 바로 슈레딩거의 아내입니다. 왜죠? 아인슈타인이 해당 논문을 발표하기 1년 전인 1925년에 슈레딩거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슈레딩거의 아내는 그에게 차를 대접하면서 찻잔 속에 찻잎이 가운데로 모이는 현상에 대해 물어봤다고 해요. 이것을 찻잎의 역설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저희가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상이죠. 저였다면 순간 어버버버 했을 텐데. 역시 슈퍼스타 아인슈타인은 그 자리에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줬다고 합니다. 한 가지 의아한 점은요. 제가 알기론 남편도 세계적인 물리학자 중 한 명인데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사이가 좋지 않았나 봐요. 찻잎의 역설에 대해 아인슈타인이 설명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물 속에 있는 물질은 부력을 받습니다. 부력이 생기는 이유는 물이 깊어질수록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친구들과 햄버거 놀이를 할 때 가장 밑에 깔릴수록 고통스럽잖아요. 물도 깊어질수록 위에 쌓인 물의 무게가 커지기 때문에 압력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물의 압력이 깊이에 따라 달라지는 거랑 부력이 생기는 것이랑은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정지된 물 속에 존재하는 정육면체의 물체를 가정해봅시다. 물의 압력은 정육면체의 위에선 아래로 누르고 아래에선 위로 눌러요. 옆에선 안으로 누르고요. 정육면체를 찌부시키기 위해 작동하는 것이죠. 즉 정육면체의 각 면에는 면과 수직한 물의 압력이 작용합니다. 이 압력들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만들죠. 그리고 이 압력은 깊이가 깊어질수록 증가합니다. 윗면에서 물체를 아래로 누르는 압력은 아랫면에서 물체를 위로 올리는 압력보다 작습니다. 두 힘의 합력은 물체를 위로 상승시키는 힘이 되죠. 이것이 부력입니다. 그런데 옆면에 작용하는 압력도 있잖아요. 옆면에도 역시 깊이에 따라 점점 강해지는 압력이 작용해요. 그런데 왼쪽 면과 오른쪽 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상쇄되어 사라집니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은 위 방향이 되는 것이죠. 물체의 무게가 이 부력보다 크다면 가라앉을 것이고 작다면 떠오를 것입니다. 똑같다면 그대로 있겠죠. 그런데 찻잔 속 회전하는 물은 원심력에 의해 가장자리로 쏠리게 됩니다. 그런 물의 표면은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가면서 기울어진 경사면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물 속의 정육면체가 받는 압력을 다시 살펴봐요. 물 표면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정육면체 바깥면으로 갈수록 위에는 더 많은 물이 쌓여 있습니다. 물의 깊이가 더 깊은 것이죠. 그래서 더 강한 압력을 받게 돼요. 정육면체의 안쪽 면보다 바깥쪽 면이 더 큰 힘을 받고 이것은 안쪽으로 향하는 합력을 만들어요. 그럼 부력의 방향이 기울어지죠. 결과적으로 물 속 물체가 받는 부력의 방향은 항상 물의 표면과 수직한 방향이 됩니다. 추가로 생긴 힘은 물체를 물의 중심으로 밀어냅니다. 하지만 물체에 작용하는 원심력이 가장자리로 당기기 때문에 두 힘이 평형을 이룬다면 물체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 표면의 경사도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원심력은 회전 속도에 따라 달라져요. 어릴 때 뺑뺑이 놀이기구를 타면 바깥에 돌려주는 친구들이 더 빠르게 돌려줄수록 스릴이 있잖아요. 그것은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려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이죠. 찻잔 속의 물은 회전을 하면서 찻잔의 벽과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회전 속도가 물의 모든 부분에서 동일하지 않아요. 가장자리로 갈수록 회전 속도가 느리고 또 바닥으로 갈수록 회전 속도가 느리죠. 그러면 바닥으로 갈수록 물체에 작용하는 원심력이 작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안쪽을 향하는 힘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가장자리를 향하는 원심력은 작아지니까 힘의 균형이 깨져버리고 중심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물체에만 적용되는 현상이 아닙니다. 물 속의 물에게도 똑같이 작동되는 원리이죠. 이과영님, 물 속의 물이 대체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물 속의 물, 물 그 자체를 의미해요. 물 속의 가상의 정육면체를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물 덩어리를 떠올려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논의했던 부력의 작동 원리가 이 물 덩어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물 표면이 수직한 일반적인 상황에선 물 덩어리에 작용하는 부력과 물 덩어리의 무게가 똑같기 때문에 물 덩어리가 정지해 있습니다. 하지만 찻잔 속 회전하는 물처럼 기울어진 표면에선 물 속 물체에 작용했던 부력처럼 중심을 향하는 힘이 생기고 이 힘이 원심력보다 크다면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바닷가의 마찰로 물의 회전 속도가 느린 찻잔 아랫부분에선 중심을 향하는 힘이 원심력보다 크기 때문에 물이 가장자리에서 중앙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물의 회전 속도가 빠른 윗부분에선 원심력이 더 크기 때문에 물이 중앙에서 가장자리로 흐르죠.
즉 찻잔 속 회전하는 물에선 아래에서 중심으로 향한 물이 위로 솟아올라 가장자리로 향하고 다시 아래로 가라앉는 물의 흐름이 생겨요. 이것을 2차 흐름이라고 해요. 찻잔 속 물의 회전과 2차 흐름을 함께 결합하여 물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물이 바닥에서 중앙을 향해 나선형으로 빨려들고 위로 상승하는 형태를 만듭니다. 어? 이거 토네이도랑 똑같은 모습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 하죠. 태풍 속의 토네이도가 이것과 똑같은 원리로 생성되기 때문이죠. 지면과의 마찰로 공기의 속도가 느려져서 중앙으로 빨려들고 상승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궁금했던 이유를 알아냈어요. 찻잔 속 회전하는 물 안에 생기는 2차 흐름 때문에 물속 이물질들이 가운데로 모이는 것이었어요. 이물질들이 너무 무거우면 위로 상승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만약 더 빨리 젖는다면 토네이도를 만들어서 위로 솟구치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뭔가 아인슈타인 정도 되는 위인이 이런 걸로 논문을 썼다는 게 뭔가 약간 너무 사소한 거 아니에요? 물론 아인슈타인이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논문을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논문에서는 핵심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이 현상을 간략하게 언급했을 뿐이었어요. 진짜 목적은 사행천, 즉 구불구불한 강이 왜 생기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구불구불 흐르는 강물에 생기는 2차 흐름이 강의 안쪽에는 모래를 쌓고 바깥쪽에서는 깎아내기 때문에 강이 점점 더 구불구불해진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디어는 분명 슈레딩거 부인의 질문에서 영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과학의 원리는 언제나 단순한 찻잔 속의 찻잎부터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토네이도, 그리고 대지를 따라 흐르는 강물에 이르기까지 서로 전혀 달라 보이는 현상들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우리가 과학을 연구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은 이 복잡한 세계와 우주를 관통하는 단순한 원리를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인 것입니다. 결국 과학은 그 단순함 속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라는 인간의 끊임없는 탐구정신의 표현인 것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가영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여러분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9월 21일 난지 한강공원 젊음의 광장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청년의 날 크리에이터 페스티벌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한 팬사인회 부스를 운영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아 혼자서 부스를 지키고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크지만 이가영을 사랑해주신 한 분이라도 와주신다면 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저 외에도 많은 크리에이터가 참여하고 K-POP 콘서트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으니 주말에 한번 놀러와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겸사겸사 제 부스에도 들려주시고요. 그럼 우리 곧 만나요.